그레이그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회사인 안드레아 플러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강림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카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그레이그리 시스템을 해석하면 회색 방앗간인데 카페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레이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했고요.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했고 그 저 의미가 그 주체를 돋보이게 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회색이 대부분 나쁜 의미로 모호한 경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컬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컬러 스토리로 보면 주체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색깔이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회색의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호한 색깔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택은 회색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도가 높은 색깔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그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입혀서 우리의 스페셜티 커피를 좀 더 강하게 보이자라는 부분의 의미를 준 거고 그리스테밀은 제가 로스터리라고 하는 의미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스터리 뭐 의미적으로는 맞는데 너무 흔한 것 같고 너무 제한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더 친숙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아직 시골에도 방앗간이 있거든요. 그 방앗간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그를 구축해서 네. 공장은 생산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방앗간은 찾아와서 만들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조금 주려고 만든 거예요. 뭔가 가치가 약간 다르네요. 아, 네, 그래서 그레이그리 시스템이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름도 긴데 그래서 보통 많이 그금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그금이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금이는 이제 현재 스페셜티가 10종으로 네. 기준이 되어 있는데 10가지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더 많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좀 스타트 하니까 조금 줄이자라고 해서 했던 게 12가지였어요. 그래서 블렌딩 2가지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이제 싱글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전체적으로 스페셜티 커피의 플러스 저희는 마이크로라 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커피가 생산량이 뭐 두 주나 족하면 저희는 그냥 바로 그냥 솔드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페셜티 커피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소비자들도 쉽게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원두에 호퍼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직접 컨택을 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해서 그래서 이쪽에 와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대다수가 되게 독특하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네. 일반적인 똑같은 카페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원두를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이런 쪽을 주세요 라는 뭔가 개인화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한 잔당 다 소포장돼 있거든요. 진공포장 다 일일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일일이 해요. 매일매일 소포장 작업을 이렇게 엄청난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왜 하냐라고 말하면 분명 오래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벌써 1년이 넘어버려요. 한지. 그러니까 하면서 좀 정성을 조금 많이 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진공포장한 게 이게 세계대회에서도 몇몇 선수들이 사용을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저는 대회만 주구장창 해왔던 애인데 그 경험을 어떻게 샵으로 살릴까를 고민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블렌딩 원두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라도 맛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두 가지는 웨이크업이랑 드링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 웨이크업 같은 경우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딱 밸런스 있게
딱 단맛 중심이고 좀 누구나 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림컵은 거기에 이제 인도 커피 로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그리고 조금 더 약간의 초콜릿 같은 느낌? 더 무겁고 헤비한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좀 저희가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 커피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한데 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커피를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커피라고 보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신맛이 나는 커피는 그 정도까지 접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가 다 산미가 센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원래 그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산미가 굉장히 강한 커피들을 좋아해서 그냥 제 고집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손님들이 꽤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산미가 있는. 네, 저희는 저희가 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디를 잘해놓으시고 망할 줄 알았다면 저희는 제가 나중에 우리가 공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꽤 많이 찾으세요. 싱글 커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대 겁먹고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렌드는 이끌어야 되고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바리스타의 역할인데 그거를 너무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꽤 많이 해주시니까 좋은 거죠. 지금 방준재 바리스타님이 생각하는 이 브루잉 그리고 이 스페셜티의 어떤 매력이 에스프레소와 이런 걸 찾아가서 느끼시는 점이 하다 보니까 조금 클래식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브루잉이라고 하는 커피가. 커피가 가진 본연의 맛을 바로 뽑아준다는 거. 만약에 본연의 맛을 제일 솔직하게 느끼려면 커피 체리를 먹어보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로스팅이 되는 거, 가공이 들어가는 거. 그 원두 빈을 그냥 물에 담갔을 때 맛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쇄를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 없이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맛과 향, 그게 브루잉인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여건이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가 고집스러운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바리스타의 개성을 원하면은 저는 에스프레소로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커피의 개성을 위해서는 브루잉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스타와 커피가 가진 개성의 그런 차별점을 느낄 수 있는 게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커피 교육을 저도 물론 받아봤지만 과거에 예전에 막 그렇게 철학을 가리키고 정신을 가리켰던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브루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장 본연의 맛과 향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조금 많이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준의 말씀이 제일 좋아하시는 근데 제일 애착이 가는 게 코스타리카. 왜냐면 제가 산지를 방문했을 때도 제일 커피에 대해서 가공 방식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코스타리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페셜티 커피를 정말 제대로 생산하는 나라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프로세싱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타리카 커피에 조금 애착이 많이 가고 그 코스타리카 커피 중에서 지금은 없는데 그 전에 이 전에 커피가 라리아라고 하는 커피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조금 스토리가 맞았던 게 7년 만에 재배에 성공한 커피였거든요. 왜냐면 티피카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재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품종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쟤네들은 적응을 안 해요. 근데 티피카라고 하는 품종을 심어서 7년 만에 수확 결실 맺어서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내에서 엘리트 커피라고 인증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맛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컨택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조금 뜻깊었었던 커피.
지금 이제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쏟아오겠죠. 좀 아쉽네요. 근데 조금 기억이 남고 해서 네. 저는 코스타리카 커피가 저한테 좀 되게 값진 값진 경험이고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준배 바리스타에게 커피라 그리고 앞으로의 뭔가 목표와 바램 그 과연 나한테 커피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이게 좀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평생에 뭘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유일한 일이 이 커피예요. 제가 음악을 9년을 하다가 안 한 거거든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군대도 군악대를 갔으니까 근데 가서 접은 거예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느꼈던 게 노력과 성실에 그 99%고 네. 1%의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능이 저는 너무 늦게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아이들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과감히 그냥 접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평생에 일을 주는 유일한 그게 커피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BM블랙 그 다음 바리스타를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스노브 커피의 네. 그 손재현 바리스타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커피 챔피언이었거든요. 저랑 같은 2017년으로 네. 그때 커피 챔피언이었어요. 그 친구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게 그 친구도 굉장히 조금 커피에 대한 자세가 되게 성실하다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왕래가 잦은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왕래가 정말 잦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네에서 커피를 그냥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멀리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커피를 대하는 자세가 성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